네, 안녕하세요. 안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계약자 인터뷰 영상인데요. 자,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주 살고 있는 28살 하대필입니다. 사장님은 자, 배송 경험은 없으세요? 배송 선탑을 하시고 그 이전 일과 배송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라고 하면 너무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일만 하다 보니까 좀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그래서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영 관리 쪽이다 보니까 사람 관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면에서 배송은 내 일만 하면 된다. 그렇죠. 어떻게 배송 쪽으로 좀 전환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 중에서. 유튜브를 일단은 계속 보다 보니까 운수대통이라는 거를 찾았었고 네. 운수대통만 안 보고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운수대통이라는 회사가 영상에서 보다시피 오픈해놓은 게 좀 많아서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생각을 해서 무려 1년 동안 정말 많이 꼼꼼하게 보셨죠. 배송을 처음에 사장님이 사원을 원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에 결정은 저온이에요. 저온은 어떤 거를 좀 매력으로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 분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상온은 안 한다고 얘기했고 저온은 한다고 얘기해서 네. 저온이 조금 더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이미 분류가 다 돼 있고 네. 거기에서 어려운 게 없었어요. 딱 처음 투입되자마자. 그래서 해보면서 좀 재밌다라고 느꼈고 네. 그러면서 배송을 할 때도 또 당연히 상온이랑 똑같지만 물류 무게라든지 그런 거 면에서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물류 무게 면에서 네. 무게가 가벼웠다는 건데 이거 경험도 없고 운동 안 해보신 분들도 흔쾌히 사장님 오케이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실까요? 이 영상을 보고 사장님이 너무 가벼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별 문제 없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터미널에 가보니까 이제 저보다 당연히 이제 마르신 분들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저보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저보다도 더 날렵하게 잘 들으시고 네. 많이도 들으시고 그분들도 제가 딱 일하는 거 봤었을 때 땀 흘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분은 오히려 네.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많이 춥죠. 그쵸. 네. 자, 가장 중요한 거 사장님이 경기도 광주예요. 광주 센터가 있잖아요. 네.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버스를 타고 가면 10분 안쪽으로 가고 네. 자차로 가게 되면 5분 안에 도착합니다. 5분. 그래서 사장님이 사실은 좀 결정도 쉬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사장님한테는 엄청 큰 메리트. 그게 또 메리트로 또 가져가실 수 있고 센터 분위기는 어땠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처음 봤었을 때 너무 화목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배송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 반장님도 계시고 네. 뭐 부장님도 계시고 네. 이런데 너무 좀 화목한 분위기여서 네. 그거를 안 그래도 선탑 끝나고 나서 반장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냐 이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반장님의 대답은? 이렇게 지낸다. 이제 나이가 아무리 많이 차이나도 형님 동생 하면서 요즘 즐겁게 많이 지내는 편이다 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편의점의 장점? 장점은 네. 똑같은 코스만 네. 외우면 되고 본인 코스만 그리고 갔던 코스만 계속 가다 보니까 실수할 범위가 조금 많이 적다는 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장점이네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나중에 저는 일을 하시면서 네. 숙달이 좀 되겠죠. 두 달, 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면은 그때 또 제가 찾아가서 알겠습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또 다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